6월 15일 토요일 한국 날씨 예보입니다. 6월 14일 어제 금요일 저녁 9시 일기도를 살펴보면 장마전선이 중국의 중부지역 상해 인근까지를 걸쳐서 큐슈 남부, 일본 큐슈 남부와 태평양 쪽으로 쭉 뻗어 있죠. 여기 베링해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호츠크 해하고 이 캄차카 반도 쪽에도 저기압이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북삼성 백두산 북쪽의 동북삼성 쪽에 하얼빈 북쪽의 그 10노트의 저기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그 윈드를 보니까 아까 저기압이 한반도로 오늘 내려오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마 전선과 이 저기압의 특히 저기압이 지금 그 일기도상에 보시면은 10노트 저기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이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오늘 토요일 영향을 줄 것으로 아까 윈디를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일기도상에 보면은 포그가 지금 서해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전선이 지금 어제 14일 9시에 일기도가 이 정도 상태라면은 오늘 15일 토요일에 일본에도 많은 비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도 특히 남부 쪽에 지금 일기도를 보시면은 장마전선이 큐슈 남부에 붙어 있죠. 따라서 지금 도카라열도를 올라서면서 이 큐슈 쪽으로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시코쿠와 주부 그리고 간토라든지 도호쿠까지 비가 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윈디를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보면은 지금 북쪽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뭐죠? 그 저기압이 있었죠. 그 동북삼성 중국 쪽에 중북쪽에 중국의 북쪽에 하얼빈 쪽에 있던 저기압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보면서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비와 비를 뿌리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오전에 8시 정도에 이제 그 수도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비가 저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는데 특히 그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은 강원도 쪽에도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강원도, 수도권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쪽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오늘 이 수도권, 강원도, 경상도 전국적으로 좀 흐린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주의를 요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 다음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7일부터 6월 5일 새벽 시간대에 일본의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여전히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그리고 노토 반도 합치면은 140회인데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1월 1일이었죠. 1월 초에 강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이 영향을 줬었는데요. 따라서 그 계속해서 이렇게 특히나 그 이 동해 쪽에
강진이 발생될 경우에는 제가 어제 지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쓰나미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기타 실질적인 그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의 최근의 지진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지진들로 개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USGS를 보겠습니다. USGS를 보면은 지금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은 남태평양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통가, 솔로몬,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필리핀의 사랑가니에도 지진이 났는데 13일 이틀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13일 날 새벽에 그 필리핀의 사랑가니 매우 안 좋은 시 사랑가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기 민다나오 나바오 쪽인데 그 이틀 전인 6월 11일에도 그때 지진이 났는데 이때는 이제 나바오 쪽이 남부 쪽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치우쳤었는데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대만 쪽으로도 계속해가지고 6월 10일 날 연합군이긴 하지만 대만과 거의 뭐 붙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합군이 5.0 역시 대만에도 여전히 방향 자체가 지금 화렌 이쪽이죠. 항상 지진이 자주 나는 화렌 쪽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 규슈 남부 쪽 그리고 얼마 전에 3일 전이었나요? 3일 전이었죠? 그 4일 전이었죠? 그 어디야? 그 오가사와라 제도 쪽에 거기에 그 이제 갑자기 도리시마에서 규모 5.4 전원의 깊이가 200km가 넘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200km 그 일본 기상청에서 200km 나왔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동서의 균형을 잡는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따라서 매우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한번 지진을 볼까요? 오늘도 지금 어제죠. 어제 새벽 이시카와의 노토 지방. 예. 그리고 네무로 반도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났는데 홋카이도도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와 홋카이도 남북의 균형을 잡는 지진이기 때문에 안 좋죠.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면 6월 11일 어디죠? 이가 자기 그 도리시마 그렇죠? 도리시마에서의 지진, 그다음 후쿠시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을 남북의 균형을 잡는 지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시카현 노토 지역 140번이었죠?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140번의 지진. 추가적인 강진이 만약에 진짜 이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강진이 이시카와현에서 또다시 발생이 된다면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